번째 맛을 찾아간 곳은 명동. 야, 명동에 아. 또 짬뽕. 저기 또 차이나타운이 아, 있잖아요. 네네. 명동에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동에 오시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들 입맛도 사로잡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칼로 면을 깎아서 만드는 도상면으로 짬뽕을 만들어주는 집이래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내에서 손꼽히는 도상면 맛집. 중국 출신의 조리사가 직접 만들어주는데요. 칼로 깎아 만든 도상면은 포스부터 남다릅니다. 독특한 모양과 식감의 도상면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식당 안은 가득 찼는데요. 빈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부터 살펴보는 검증단. 기다림 끝에 주문한 음식은 사천 짬뽕과 찹쌀 탕수육. 식당에는 왜 굽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수제비처럼 이렇게 식은 맛들이 그런 맛들이 맛있다. 우와, 이 홍합이랑 이거 다 못 먹겠네. 와, 되게 매워. 저게 돼지고기 저렇게 채친 거 녹아주고 네, 해야지 맛있잖아요. 와, 국수가 맛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딱 갖다 놓는 순간 그 매콤한 쌈 그 향이 나죠. 홍합, 돼지고기, 오징어. 맛있게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국물맛이 달달해. 근데 이 돼지고기 비주얼은 참 특이하다. 거의 튀긴 느낌인데? 네. 절삶면이 기대돼. 이거 장난 아니다. 꼭 모양새는 저거 같지 않아요? 바꿔지? 바꿔지. 훈련은 바꿔지. 두툼한 굵기의 도상면. 쫄깃쫄깃하다. 굉장히 차질 것 같아, 식감이. 면이 맛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면을 찾는 이유를 알겠다. 진짜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수제비면 먹는 거야. 딱 수제비. 이게 면을 우리가 단순히 이게 넓은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찰기가 있어요. 네, 찰랑찰랑 찰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 쫄깃쫄깃해. 그리고 사실 이렇게 두껍게 하다 보면 살짝 숙성이 덜 되면 밀가루 냄새가 난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쫄깃쫄깃하고 탄력 있고. 도상면을 갖다가 내세울만 해요. 이거 간판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국물 맛도 여기에 어울리게 진하고 얼큰하게 해서 면의 맛을 좀 더 살려줄 수 있게. 도상면을 먹기 위해서. 짬뽕도 보면 홍합도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 이제 다른 이렇게 조개류도 들어가고 뭐 옥수수도 들어가고 되게 재료도 되게 다양하게 썼어요. 이거 8,000원이면 저는 굉장히 가격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름은 좀 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느끼해. 와, 탕수육마로. 찹쌀 탕수육 맞네요. 네. 하얗고 네. 바삭바삭하고 넓고. 그 숙감이 느껴지지 않고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얇아 보이는데 이 옷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고기 맛도 충분히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 찹쌀 바삭바삭한 식감도 있고요. 마늘 향 좋다. 그래서 먹으라는 이유가 있네. 숙소가 합쳐지니까 마늘 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칩만 먹었을 때는 별 특징이 없었는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짬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탕수육이 너무 뭐 시거나 달거나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았을 텐데 잘 어울리는 메뉴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먹는 이유도 그렇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도상면과 마늘칩이 들어간 찹쌀 탕수육의 조화가 훌륭하다는 평입니다.